이번 시간에는 주격 관계의 대명사 생략에 대한 문법 구조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, 주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될 수 있을까요? 주격 관계 대명사 더하기 비동사 더하기 과거 분사 구문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따라서 수동, 완료의 의미인 과거분사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. People have added on another holiday called Boxing Day. 사람들이 called Boxing Day, Boxing Day라고 불리는 또 다른 휴일을 더했습니다. 과거분사가 명사 holiday 꾸며주고 있죠? 중간에 낀 주격 관계의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. 그 말은 called 앞에 which is가 생략이 되었다는 거죠. 주격 관계 대명사 생략되는 문장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. I have a box that is full of apples. full of라고 하는 형용사구가 명사 박스를 꾸며줄 때 중간에 낀 that is가 생략되죠. 즉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됩니다. 나는 사과로 가득 차 있는 상자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. 두 번째 예시문 보겠습니다. She read the book which was written by him. 그 남자에 의하여 쓰여진 그 책을 그녀가 읽었다. 이때 자, 이 written이라는 과거분사가 명사 book을 꾸며주고요. 중간에 낀 주격관계의 대명사와 비동사 which was가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세 번째 예시문 보겠습니다. You might look at the boy who was sleeping alone. 혼자 자고 있는 sleeping alone. 혼자 자고 있는 그 소년을 당신은 보았을지도 모른다. 현재 분사 ing sleeping이 명사 boy를 꾸며줄 때 중간에 낀 주격 관계의 대명사 비동사 who was가 생략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,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수고하셨습니다.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